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영상 사진 제작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고가의 장비에 눈이 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제 구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존 장비를 사용하면서 좀 버티기도 하는데, 예전부터 이제 사용한 모니터가 상당히 고사양의 모니터라서 정말 오래오래 쓸 것만 같았는데 역시 또 장비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눈은 간사하죠.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모니터는 TV라고 해야 되겠죠? 바로 OLED TV 42 EVO입니다. 42인치 EVO 모델이고요. 정확한 모델명은 OLED42C2KNA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V로는 이게 좀 작은 편이고 모니터로 보면 좀 큰 편인데, 요 녀석이 모니터로도 쓰기 좋아서 참 인기인 제품이죠. 그리고 얼마 전은 아니지만 48인치의 작은 OLED도 이렇게 게이밍이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도 모니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더 작아진 이 OLED TV 제품이 인기의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LG OLED 패널 중에서도 EVO 패널로 높은 사양이기 때문에 게임을 위한 이제 고사양 기능이 많아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끝판왕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또한 영화, 드라마, 영상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디스플레이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48인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48인치 OLED TV도 굉장히 인기였어요. 역시나 이게 작아서인데요. 하지만 더 작은 요 제품은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도 48인치보다 부담이 적고 일반 모니터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큰, 그리고 최신 OLED의 화질, 크기에서 몰입감이 굉장히 있으면서 TV를 베이스로 하게 있기 때문에 5세대 뭐 인공지능 알파 9 칩셋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보다 최대 밝기가 뭐 22% 더 밝다고 하거나, 그리고 작지만 LG전자의 최신 TV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거에서 비하면은 역시 뭐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TV이기 때문에 기본 스피커도 굉장히 좋은데, 뭐 버추얼 7.12 뭐 입체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영화 보고 드라마 보기에, 요새 OTT 같은 거 보기엔 굉장히 좋죠. 그리고 홈보드, 웹OS 20이나 뭐 그런 편의성도 좋고, 무선으로 연결해 놓으면 뭐 집안의 가전 뭐 이런 것들 다 연결되고 이런 것들 좋고요. 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이런 웬만한 OTT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아마 방에서 거의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냥 안 나가지 않고 있을 것 같을 정도입니다. 최신의 이제 스크린 링크나 뭐 아트 대기 모드 뭐 이런 것들도 다 되고요. 뭐 요가, 댄스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콘텐츠 제공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관심이 그쪽은 있는 건 아니어서 테스트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 리모컨이 이렇게 있어요. 예, 모니터에는 없는 거죠. 예, 인공지능 리모컨이 있어서 사용하기 좋고, 그리고 120Hz의 주사율을 갖고 있고 G-Sync 기능까지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예전에 물어보니까 뭐 AMD의 그거보다도 라이센스나 뭐 이런 기술 제조 같은 것들이 제조사 입장에서도 비용 나가는 게 굉장히 크다고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도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MI 2.1 지원을 해갖고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고사양의 콘솔 게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매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에어플레이 2나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웬만한 기능은 다 되는 이런 건데, 요거를 저는 모니터로 구입을 하려고, 모니터 용도의 비중이 좀 크게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48인치 때도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OLED라는 패널을 제가 이미 TV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거를 영상 제작을 하고 사진 제작을 하는데 모니터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OLED 모니터가 이 정도가 나오면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예, 48인치는 커요. 우선은 TV로는 작지만 모니터로는 굉장히 크고, 데스크에 이렇게 책상에 놓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무게가 제가 알기로 한 18kg 가까이, 20kg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42인치 모델은 9kg 정도예요. 9kg, 스탠드 빼고 9kg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서, 저희 촬영할 때 보면 현장에서 이동을 해서 뭐 프롬프터 역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러기엔 너무 고가긴 하지만,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사이즈면서 무게일 것 같고, 그리고 모니터 암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도 모니터 암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모니터 암에서 버티는 무게가 될 것 같아서 좀 찾아보기도 했죠. 물론 TV로의 장점은 이미 많이 아실 듯 해요. 저처럼 이제 서재나 뭐 작업실, 책상 위에 놓고
TV보다는 모니터 비중이 높은 분들을 위해서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크기는 가로가 932mm, 세로 540mm예요. 스탠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77mm 정도가 됩니다. 뭐 이 정도는 기존에 제가 34인치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5K에 2K 되는 고사양 모니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슷해요. 눈높이가 실제로 놓고 보니까 그냥 모니터 암을 달아서 높이를 해보니까 이 정도가 되고요. 아래쪽 빈 공간 이만큼이 더 꽉 차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존의 5K 모니터는 풀행상도를 사용하면은 텍스트가 너무 작아져 갖고 더군다나 34인치 와일드가 너무 작아서 4000 정도로 강제로 맞춰놓고 줄여서 사용을 했는데 뭐 그 정도 사용하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원래 해상도를 높게 사용해서 텍스트를 좀 작게 보는 편인데도 그 정도로 하긴 했거든요. 근데 올레드 지금 42 같은 경우에는 단일 해상도만 세팅되는 게 좀 아쉬워요. TV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능한데 4K 사용 시에는 텍스트가 훨씬 더 커져서 보기가 편합니다. 스탠드는 17cm예요. 앞뒤 폭이. 그래서 심플한데 우선 모니터 암을 고르느냐고 임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책상이 좀 작은 분들은 책상을 새로 구입을 해야 할 정도로 크기는 큽니다. 뭐 가운데 놓고 쓴다면 뭐 상관없지만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책상 깊이가 보통 700mm 정도로 되기 때문에 좀 작은 책상을 선호해서 요새 쓰고 있어요. 최대한 뒤로 밀어서 사용하셔야지 사용하기가 좀 편한 시청거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보드는 지금 한 요 정도나 책상 끝단에 위치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 좀 편할 것 같고요. 영화를 보는 건 이렇게 뒤로 기대서 보기 때문에 약간 뒤로 의자를 빼서 뭐 이렇게 널찍하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게임이나 작업을 한다면 키보드나 마우스에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42인치가 한눈에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지나면 눈이 적응하겠죠. 예, 사람의 눈은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좀 큽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뭐 다른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모니터 암이 7kg 전후를 버텨요. 예, 일반 타입이. 그래서 헤비 타입이 보통 나오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버티기 때문에 헤비 타입을 좀 고려를 하시던가 브랜드에 따라서는 한 9kg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기본 타입으로 한 12kg 정도 버틸 수 있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택의 폭이 좀 있습니다. 기본 모델과 헤비 타입의 모니터 암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요. 한 두 배 차이가 나서 헤비 타입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스탠드로 그 정도로 쓰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가 배사 규격이긴 하지만 가로가 300mm, 세로가 200mm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넓어서 일반적인 그런 확장 브래켓을 보통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확장 브래켓이 보통 판매가 되는 게 보통 모니터는 이제 100mm 다니고 확장 브래켓이 200을 지원하는 거는 꽤 많은데 300짜리는 잘 없어요. 예, 그래서 300짜리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좀 특이하게 생긴 그렇게 생긴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사용하셔야 된다 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 단자는 HDMI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 한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게임기도 연결하고 뭐 셋톱박스가 필요하면 셋톱박스도 연결하고 컴퓨터에도 뭐 하고 그런데 USB가 보통 모니터는 출력이라서 한쪽에 PC에서 받아서 하는 입력 인 타입이 하나 있고 나머지 출력이 여러 개 있어서 뭐 다른 것도 연결하고 충전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입력이에요. 그래서 뭐 USB에 데이터를 담아서 보던가 USB 영화를 담아 보던가 하는 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왼쪽에 있어요. 케이블 꼽는 데가 다. 그래서 저같이 오른쪽에다가 연결하는 PC를 놓고 하면 케이블 길이가 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케이블 정리용 파츠가 몇 개 좀 심플하게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요만큼은 체크를 해보고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